사실 올림픽 2연패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슬럼프는 없다고 이게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슬럼프라기보단 그 주변의 시선을 이기질 못했었어요. 이런 네. 그러니까 왜냐면 밴쿠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요.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기도 전에 이제 미리 금메달로 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네. 그런 부담을 제가 이기질 못했었어요. 기대치를 막 옆에서 막 계속 부담스럽게.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계속 상위권에 들었어요. 뭐 1등 할 때도 있었지만 뭐 2등 할 때도 있었고 근데 뭐 하위권으로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올림픽이 끝난 직후라 무조건 금메달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제일 힘들었어요. 그럼 그렇게 부담스러울 땐 남자친구 도움이 돼요? 된다는 소리죠. 아 약간 좀 남자친구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좀 쑥스러워요. 박명수 씨가 자주 쓰는 수법이네요. 예. 아니 운동하다 만났어요? 아니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어요. 중학교 때부터. 어릴 때네요. 네. 중학교 때 이제 저희는 쇼트랙, 스피드, 아이스하키 이렇게 한일 친선 교류를 가요. 근데 저는 아무래도 스피드랑 그 쇼트랙 하는 아이들랑 올려 있다 보니까 아이스하키가 뭔지도 몰랐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그때 알아봤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눈여겨 봤다라고. 근데 그때뿐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랬구나 하고 대학교로 넘어갔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중학교 때 얘기를. 그때 봤다고? 네. 그래갖고 너도 나를 알지 않아? 난 너 모른다. 지금 처음 알았다. 서로 기억이 다른 거야. 네, 지금 처음 알았다 그래가지고. 그때부터 연락하고 지내다가. 사귄 지 얼마 된 거예요? 4년. 4년. 아니 사실 그죠?